자, 이제 양팀 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자, 경기 3.10고와 대구 대륜고등학교의 제13회 백운기 고교축구대회 개막전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송기웅이 길게 처리. 왼쪽에서 다시 뒤쪽. 자, 찼습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쪽 열렸는데요. 오른쪽 다시 중앙입니다. 자, 선을 내주고. 자, 찬스에요. 슈팅! 골! 골입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대륜고등학교의 권순재 선수 선제골. 경기를 속행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대륜고등학교 경기 3.10고 진영으로 길게 처리합니다. 매너플레이죠. 3.10고 수비 진영에서 천천히 공격 전개 시도합니다. 자, 전반전 이제 1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축구는 40분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전 약 29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자, 골키퍼에게 불안한 그래도 잘 잡아줬습니다. 자, 오늘 윤보상 골키퍼를 대신해서 효정욱 골키퍼가 선발 출전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금 글쎄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데뷔전을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런 큰 경험이 그대로 슈팅! 골입니다. 예, 강태웅 선수. 예, 자, 경기 3.10고의 강태웅 선수의 첫 골. 경기 다시 동점입니다. 살짝 떨궈준다는 게 3.10고에 막혔어요. 다시 살려냈고요. 3.10고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갑니다. 자, 전방 패스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먼저 잘 막아섰습니다. 네, 커버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커버플레이 상당히 좋았고 3.10고 같은 경우에는 공격 시에 7번에 예. 이철웅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네요. 이번에도 3.10고의 강태웅 선수의 돌파였는데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대구고등학교 길게 골킥. 자, 왼쪽에서 자, 볼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3.10고의 드로잉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은 프리킥이 선언됐군요. 윤현수 선수가 처리합니다. 윤현수 한번 사인을 내주고 자, 전방으로 길게 처리합니다. 자, 헤딩 다툼. 자, 골 따내는 3.10고 살려냈고요. 중앙에서 왼쪽 길게 벌려줍니다. 좌측에서 자, 좌측 전개 시도. 자, 살짝 내주고 중앙에서 하지만 수비수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네, 공격수 파울입니다. 네. 지금은 대륜고등학교의 최수현 선수의 파울로 선언됐습니다. 이래서 3.10고의 프리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인규가 서 있는데요. 경기 3.10고의 수비수 전인규 길게 처리. 오른쪽 벌려줍니다. 자, 헤딩 떨궈지고 하지만 대륜고등학교가 먼저 처리합니다. 그대로 3.10고 전인규 수비수에게 오른쪽. 자, 오른쪽. 자, 패스 좋았습니다. 빠졌습니다. 돌파해야 돼요. 돌파. 자, 시호 좋았어요. 자, 크로스 올라가죠. 하지만 수비수 발 맞고 나가면서 골키에서는 코너킥에서는 됐습니다. 감아줘서 안으로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수비들은 예. 조심해야 돼요. 올려줍니다. 그대로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자, 다시 그대로 슈팅 빗나갑니다. 네. 크로스바 던집니다. 플레이가 좋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강태웅 선수가 공 잡을 때 오른쪽 길게 벌려주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3.10고와 대륜고등학교 전반전은 1대1로 팽팽하게 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없었거든요. 오늘 경기 조금 무거운 몸놀림을 보였기 때문에 교체를 해줬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 3.10고가 왼쪽에서 오른쪽, 대륜고등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자, 시원한 몸싸움 중앙에서 하지만 수비수가 잘 걷어냈습니다. 자, 중앙으로 길게 처리. 수비수 떨궈주고 찬스예요. 하지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뒤쪽으로 그냥 슈팅 빗나갑니다.
자, 오른쪽 길게 처리합니다. 패스가 네, 좋았습니다. 패스. 열렸어요. 자, 13번 김종혁을 투입시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번 안재성을 빼주는군요. 자, 서세진이 길게 하지만 골키퍼에게 그대로 갑니다. 압박으로 인해서 플레이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3회 공고의 정재혁 오른쪽 벌려주고 그대로 크로스 올립니다. 그대로 해팅! 헤딩! 아, 하지만은 자,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아, 골을 떨어뜨렸군요. 예, 92키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골키퍼 골대 안에 들어갔다 크로스 막을 막고 나왔거든요. 자, 정재혁 이번에도 중앙에서 돌파. 자, 그 패스 질러주는데요. 하지만 골키퍼 여기 갑니다. 자, 끌고 돌아갑니다. 오른쪽 크로스 올라가죠. 하지만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강태웅 돌파가 좋아요. 강태웅 좌측 돌파 시도. 강태웅 끌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잘 걷어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처리. 이인섭 떨궈주고 자, 살려냈습니다. 자, 좌측 돌파 시도 그대로 올려줍니다. 크로스 골키퍼 선. 자, 이렇게 되면 윤보상 골키퍼를 위협할 수도 있겠네요. 예, 고교 넘버원이라고 불리는 예. 윤보상 골키퍼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최동훈 선수 아주 좋은 선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선배 밑에 또 좋은 후배가 있겠죠. 예, 그렇죠. 제13회 백운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결국 개막전 경기에서 3.1공고가 대륙고등학교를 2대1로 꺾고 첫 경기를 승점 3점을 확보를 하면서 산뜻한 출발을 했군요.